꼴또 베라크루즈 2011년식 키로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. 10키로수 얼마 안 돼서 10만 조금 더 됐거든요. 그래서 울산서 오신 고객인데 저번에 벨트하고 이런 거 다 했고 그래서 흡기하고 인젝터하고 가이플러그하고 터보 액츄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에프로 센서. 디젤 차에서 에프로 센서 엄청 중요합니다. 금액도 얼마 안 해요.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게 된다면 에프로에서 진단에 넣으면 금액을 많이 받아. 왜? 뭐가 고장난지 몰라가지고 차가 안 나가는데 에프로 센서 고장났다 진단에 내려가 교환하면 볼트 두 개 교환하고 하는데도 금액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예방정비 차원에서 바꾼다 하면 얼마 들지 않죠. 그래서 이 차도 계속 타시려고 마지막 차라고 계속 타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잘 봐달라 해가지고 터보 액츄레이터하고 그것까지 에프로 센서까지 같이 다 교환합니다. 한번 열심히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해한 건 안 찍었습니다. 워낙에 많이 찍어 놔가지고 한번 보시죠.
아야 씨, 퇴사 철심 안 합니다.
지금 한번 걸어봅시다. 네. 야, 빼가지고. 시동이 걸리겠나? 시동이 걸리겠나?